부담 없이 공부합시다. 부담 없이. 자, 앞부분에서 지적이 5대 이념, 국공영 실측이라고 했죠?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다섯 가지를 지적 5대 이념. 자, 필지수가 등기된 토지필지수와 등록된 토지필지수는 일치하면 좋지만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지적에서는 직권등록주의에 따라 모든 토지 국가 의무로 등록해버립니다. 그러나 등기법이면 신청주의에 따라 신청하면 등기가 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기가 발생해. 그래서 이런 직권등록주의 이념과 신청주의 때문에 필지수의 불일치가 생긴다 이해하시고, 경계보원 측량 5대 이념 중 지적 공개주의를 실현시키는 제도며 검사 측량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실현시키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에서 기본 이념 중 틀린 걸 찾으라고 했을 때 1번 지적 국정주의 이념, 즉 토지 표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간인은 신청 못합니다. 여기 결정 못합니다. 결정권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 신규 등록과 토지 등의 경우 지적 공부에 등록돼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일명 지적 형식주의 내지 지적 등록주의. 즉 여러분들 신규 등록은 이건 이게 요 개념이 신규 등록이라고 하지만 이게 등기법에 보면 뭐냐면 원시투기 했으니까 이건 민법 소유권 취득은 어디로 간다. 예를 들어서 187조에 따른 취득이요. 공유시효 매립법. 여긴 등기 없이 취득했어. 등기 없이 취득. 그러나 지적에서는 신규 등록을 해야 등록해야 그 효력이 생겨. 왜? 지적 형식주의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3번 토지 등에 따른 신청할 때 소관청은 사실관계 부합 여부가 아닌 절차법상의 적법성을 심사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실체관계 부합 여부까지 심사하죠. 왜? 실질적 심사주의 때문에. 지금 4번 지문의 설명은 형식적 심사주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절차법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체관계 부합 여부까지 따져본다. 이걸 뭐라고 한다?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하고, 등기에서는 형식적 심사주의, 지적에서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5번은 지금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 용어정의에서 지적공부 8가지 암결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먹고 들어갔다고 했지? 5가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역도 임야도, 그 다음에 전산처에 대한 거, 이걸 5가지를 먹고 들어왔어. 이걸 빼놓고 어떤 거? 공유지점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세 가지만 더 추가시키라고 했어. 부동산종합공부 문제, 연속지역돈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고 나중에 지역측량 활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관청은 시장구주청장, 토지표시 6가지 암기에 대해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면적, 지번 부여정은 동리에 준한 지역,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전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따라서 토지 표시와 무관한 건 토지 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등록전 하면 임토 순서가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 문제됩니다. 임야도에서는 없다 있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역 기준점은 지역 삼각점, 지역 삼각 보조점, 지역 도근점 세 가지를 지역 기준점. 지역 측량 수행자는 한국 국토정보공사와 등록된 지역 측량 업자를 수행자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어. 그러면 이번에 용어정의 중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 중에 1번처럼 연속 지역도란 측량하지 않고 도면상 경계점들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인데 측량에 활용할 수를 없다 했죠. 그래서 연속 지역도는 지적 공부가 아닙니다. 일반 지적도는 지적 공부지만 연속 지역도는 지적 공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다 보면 되고, 그 다음 자 분류 방법 중에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건 법지역 상태다. 이 법지역을 소유지역 내지 소유지적이라고 하고 위치 본위로 운영된다. 위치가 제일 중요했다는 거. 위치가 어떤 위치냐? 경계 위치입니다. 즉 소유권이 미친 한계가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 위치를 중심해서 중점적으로 등록하는 지적이다. 도의 지역은 그림으로 했다는 거. 전국적으로 작성했으며 수치적은 도시개발사업체에서 만든 거죠. 일부 지역에서 작성한다. 둘 다 채택하는 거예요. 2차원 지역은 우리가 평면지역이라 해서 입체지역을 채택하고자 하는, 즉 3차원이 아닌 2차원 지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수평면값만 등록하더라. 그럼 적극적 지적이라는 것은 신청하든 안 하든 국가는 무조건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문제 보시면 지역도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이건 그 기본 개념만 살짝 이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4번 지문 도해지역이란 그림으로 쓰니까 내용 파악이 쉽죠. 누구든 눈뜬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정밀도 떨어지는 건 맞아. 즉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게 쉽고 정밀도가 떨어진다. 비용은 저렴하다는 거야. 수치적은 정밀도 놓치면 비용이 많이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4번에 도해지역 중 정밀도가 내용 파악이 쉽고 정밀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역 공부에 관해서 등록사항이 나올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의할 게 뭐라고 했어요? 소재 집안은 모두 공통,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다. 그 다음에 소유권자에 관한 부분은 즉 소유권자 표시나 소유권 변동일자 원인 그거는 어디? 넓은 의미 대장인 토지 임야 대장과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까지 있다. 그러면 각각 특징을 기억할 때 토지 임야 대장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면적,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쓴다. 토지 이동사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 소유권 지분 대지권 등록은 대지권 비율과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세 가지 기억해 줘야 됩니다. 경계점 조합표 등록은 부호도 조합표 세 가지 기억해야 돼. 도면은 경계가 첫째고 경계 색인도 도각선과 그 수치 그 다음에 중간에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치 즉 건물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 위치는 도면. 자 이렇게 기억 요 정도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고유번호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4번 문제부터 토지 임야 대장 등록사항 중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첫째 대지권 비율은 토지 임야 대장 등록이 안 되지.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있는 거야? 대지권 등록부의 고유한 거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다음 토지 임야 대장의 등록은 경계. 경계는 토지 임야 대장의 등록이 안 됩니다. 도면의 등록사항입니다. 또 4번 지문처럼 색인도 이건 도면의 대장의 등록된 게 아니라 어디 도면. 5번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대장에 등록되지만 등기부 표지의 토지 표시상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등기부 표제부를 결정해. 즉 등기부 표제부가 기준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대장이 기준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틀렸고 3번만 맞는 거예요. 즉 토지 임야 대장의 등록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언제냐? 등기부의 등기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등록해 버립니다. 즉 소유권 변동 일자의 기준은 언제라고 해서 등기 접수 일자 이렇게 했죠. 5번 연결이 맞자는 거. 자 토지 임야 대장 고유번호 도면 빼고 다 있다. 그래서 지목을 정식 명칭을 쓰고 축적 면적 이거 특이한 거. 토지 이동사 이 두 가지가 가장 특이한 거예요. 공유지연명본 소유권 지분이 첫째 기억할 것이고 대지권 등록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지권 비율과 전유분 건물 표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경계점 조합표 등본 세 가지 부호보도 조합표를 기억하고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다 했지. 소재 지문은 다 공통. 그래서 부호도 좌표를 체크하면 됩니다. 지역 도면은 경계 색인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부호 안 들어갑니다. 부호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어 아까. 경계점 좌표 등부에. 건물 명칭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에? 위에서 어디 대지권 등록부지. 그래서 요 틀린 건 부호하고 건물 명칭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는 19자의 숫자로 저기 만들어졌고 앞에 10자는 행정구역 표시 뒤에 8자는 지번 표시다. 11번째 숫자가 제일 중요한데 1일 땐 토지대장 지역도를 만듭니다. 2일 땐 임야대장 임야도를 만들어놔야 돼.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진 지역 도시개발사업지역은 지적도가 특징이 세 가지. 도면 제면 끝에 괄호 좌표로 썼다. 경계점 거리를 다 등록했다. 도각선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고 썼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럼 6번에 고유번호가 주어졌어. 11번째 숫자 대시 다음에 2로 보이지? 10번째 숫자 쭉 이건 소재 10자리 이거 볼 것도 없어. 다음에 딱 끊고 여기 2.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이냐 2냐 2면 임야 대장 등록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토지 집어는 산 27에 201에 7이면 할 수 있다. 자 옳은 걸 찾아서 옳은 거 집어는 뭡니까? 산 임야 대장 등록지 201에 7이 맞죠. 그 다음에 이 토지 안내 그런 지적도 아니라 뭘 만들어야 돼? 임야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지역 내 도면 제명 끝에 좌표로 쓰는 게 아니죠. 왜? 도시개발사업지역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 지역이 지적된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거리를 등록하는 게 아니죠. 왜? 역시 도시개발사업지역이 아니니까. 미음 번 좌표에 의해서 나타나면 정밀성이 높은 게 아니다. 이건 좌표로 표시한 게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예지역에 비해 정밀성이 높은 게 아니라 낮아요. 그 다음에 이 토지 면적 산출한 결과가 874.5가 나왔어. 그럼 얼마를 등록합니까? 임야 대장은 축척이 얼마? 도면에서는 축척 총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지적도와 임야도를 나눴을 때 지적도는 총 몇 가지? 7가지. 임야도는 몇 가지? 2가지. 그럼 7가지가 뭐예요? 7가지가 자 제일 큰 게 얼마? 500분의 1. 그 다음에 600분의 1. 그 다음에 5630 3000분의 1 써놓고 2분의 1 줄이면 1000분의 1. 이걸 집으면 1200분의 1. 다시 한번 주면 2400분의 1. 3000분의 반을 주면 6000분의 1. 이렇게
총 7가지 축척 중에 지적돈 다 써요. 그중에 일반적인 게 뭐라고? 여기서 1200분 일반적.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는 500분의 1 원칙이고 임야돈 두 가지밖에 안 쓰는데 뭐가 일반적이다? 6000분의 1.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의 축적 총 1과지 스스로 알고 있어요. 500, 600, 3000 써놓고 따블, 따따블 다 한 번씩 줄입니다. 한 번 줄이고 한 번, 두 번 줄이고 한 번 줄이고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총 7가지 일단 골라내야 돼. 작년에 박스 치고 다음 중 쓰는 축적을 골라라. 아닌 걸 골라라. 찾아내야 돼. 2000분의 1이나 4000분의 1 있어 없어? 3800 여기 2 500 1000 600 1200 2400 3000 6000밖에 없어. 2000 4800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자동으로 먹고 돼. 그러면 자, 임야도 축적이 다 3000 6000 1000 단위니까 어디까지 등록한다는 거야? 1의 자리. 즉 제곱미터 이하는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얼마 나왔어? 874.5. 874.5면 어디까지 등록해야 된다고? 제곱미터 자리, 요 1의 자리, 여기까지만 등록해야 돼. 요 남는 걸 단수라고 그래. 단수가 얼마 남았어? 0.5. 그럼 이때 어떤 값? 기준값 0.5와 비교해서 이거보다 크면 올리고 같으면 오사입, 작으면 버린다 했어. 그럼 이건 어떻게? 같죠, 같아. 같을 때 오사입 합니다. 구하우장 끝자리 0이나 짝수면 버려. 그럼 얼마를 등록하죠? 874로. 그러면 맞는 겁니다. 고유번호를 보고 이 토지 지목이 대임을 할 수 있다. 지목은 알 수 없어. 고유번호에 나타나지 않은 거. 고유번호를 보면 여긴 소재와 지번과 지적부 종류를 알 수 있지만 고유번호에 보면 지목을 알 수가 없어. 토지 면적을 알 수가 없어.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이런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고유번호 봐도. 자, 그래서 기억과 시옷 두 가지만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도면을 예시를 들었어. 그럼 거기에 보면 도면에서 좌측 상단에 십자가를 뭐라고 했다? 색인도. 거기 어느 지역 무슨 동 지역도 이게 제명입니다. 가려고 좌표라고 썼지?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지역도 아니라는 거야.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박스 큰 박스 테두리를 뭐라고 한다? 도각선이라고 그래. 도각선. 도면 외곽 테두리선. 지적도는 여기서 지적도의 규격은 딱 정해져 있어요. 지적도는 가로 40cm, 세로 30cm 규격 지적도를 만들어 이게 도각선이. 이걸 도각선. 여기 색인도. 이게 본 도면 전후 좌우로 볼 때 요 하나씩 옆을 보면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 순서. 어느 지역의 지적도라고 써놨지. 이게 제명. 제명 다음에 보니까 괄호 좌표라고 썼어. 이건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경계가 있고 지목 지번과 지번 표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만약 73의 2가 있다. 그러면 73의 다시 2, 이거 지목대. 이건 지번과 지목이야. 요 숫자를 다 써놨어.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점 간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각선 요 여기 숫자 요 좌 요 숫자 이걸 도각선 수치라고 한다 했지. 요 수치는 요 점이 좌표값, 요 점이 좌표값을 표시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 이런 축이 있다고 가상해 놓고 원점부터 요 점까지 거리 x2, 요 점까지 거리 x1이야.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x 가로 길이는 얼마를 구하냐? 먼 거리에서 기준점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걸 빼니까 가로 길이가 나오지. 그럼 가로 길이는 어떻게 한다? x2 - x1. 그러면 x는 어디다 쓰냐? 요 세로축에 쓰는 거야. 요 세로값, 요 세로값 빼는 요 가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로 길이 어떻게 구하느냐? y2 - y1이야. 그럼 어디가 y2냐? 요 자 쓴 값, 요게 y2야. 여기서 요 값, 요게 y1이야. 여기서 이걸 빼니까 세로 길이가 나와. 그러면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는 1대1로 대응되는 점이니까 그냥 곱하니까 전체 면적을 구하는 거 이게. 그럼 여기서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문제에서 확인해 봅니다. 자 보면은 지금 핵심은 어디야? 거기 지적도 가로 열고 뭐라고 썼다? 좌표라고 썼어. 좌표. 이건 어디라고? 세 가지 단어. 어떤 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다.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경계점 좌표 등을 작성 비치. 이걸 세트맨이라고 해요. 세트 같이 따라다닌다.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에요. 그러면 특징이 이렇게 제명 다음에 좌표라고 쓰고 경계점과 거리를 다 써놨고 이 도면가로 측량할 수 없다고 써놨다 했잖아. 그러면 이 특징을 보면 면적 측정 방법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라면 면적을 뭐로 측정한다? 경위의 측량을 쓰고 여기선 좌표 면적 계산법을 써야 돼. 좌표 면적 계산법. 즉 전자 면적 측정기로 산출하지 않고 좌표 면적 계산법 쓴다.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전자 평판 방법 측량한 게 아니라 경위 측량 방법을 쓰며 전자 면적 측정을 산출한 게 아니라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산출한다. 각 필지 경계 선상에 등 숫자는 뭐다?
경위도 좌표가 아니라 경계점 간 거리. 거기 보면 73의 이 주 위에 22.4 이 뭐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가 22m 41cm 이런 얘기야. 경계점 간 거리. 그다음 경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대상 필지 경계본 측량한 본도면 실시한다. 여기서 이 도면과 측량하지 말라 했어. 도면에 측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73의 4 토지 전체 모형 알아볼 때 73의 4 보면 밑에 여기 잘렸지. 이렇게 여기 73의 4 여기 밑이 잘렸어. 이게 어디로 들어갔냐? 이거 보려면 요 밑에 요 색인도 아래를 보라면 아래로 몇 번이야? 글자 보입니까? 13번 도면. 13번 도면을 찾아보면 도면상에 있는 5번, 6번, 7번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그만 표시된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 지적 기준점 중에 지적 삼각점 표시는 이렇게 십자가. 지적 삼각 보호주점 표시는 이거는 3mm 원 안에 이렇게 시커멓게 음영을 지르고 지적 도근점 표시는 2mm 원으로 표시한 거예요. 지적 기준점 중에 뭐다? 지적 도근점을 표시한 거다. 도근점. 이 도면 전체 가로 길이 세로를 구해라. 그러면 가로 길이 얼마야? 아까 뭐라 여기 X2에서 X1을 빼면 되지. 세로축의 값이 가로 길이란 말이야. 얼마야 이게 가로 길이가? 11만 4200에서 얼마를 뺀다? 11만 4000을 빼는 뒤에 붙어있는 숫자 200m야 이게. 세로 길이는 얼마냐? 세로 길이는 거기 요 가로에 쓴 값이야. 그러니까 얼마? 29만 4100, 저 150에서 29만 4000을 빼니까 150m야. 자, 150m. 그러면 이 가로 200m, 세로 150m 곱하니까 이 얼마야? 3만. 제곱미터. 이 전체 넓이 3만 제곱미터. 그러면 지금 5번처럼 가로 길이가 얼마야? 200m고 세로 길이가 100m, 150이지. 거꾸로 써놨죠. 그래서 가로 세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축척을 구해봐라. 그럼 축척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 없지만 축척을 구해. 축척. 만약 축척을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축척을 구해야지? 축척은 뭐야? 축척은 실제의 거리를 도면상 거리로 줄인 비율이다. 실제 거리 가로가 얼마라고? 200m. 그럼 200m는 도면상 이 지적도의 가로 길이 얼마로 만든다고 했어요? 아까 지적도의 가로 길이 얼마로 만든다고 했어? 규격이 있다. 가로 얼마? 40cm라고 했잖아. 가로 40, 세로 30으로 만든다고 했잖아. 그럼 도면상 40cm로 줄였단 말이야. 200m가 40cm 줄였어. 단일 통일에 미터를 cm로 바꿔. 그러면 200m를 cm로 바꾸면 곱하기 100을 해야 돼. 2만 cm 분의 40. 단위가 통일됐지? 나누면 얼마? 500분의 1. 네? 거리 이렇게 구한 즉 축척은 실제 거리분의 도상 거리 비율이니까 저 단위만 통일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 공부한 거예요. 여러 가지 공부해 놨습니다. 이거 지금. 자, 그다음 지적공 보존 공개 복구 관련해서 첫째, 자 가시적 지적공분 소관청이 서구에 보관하고 영구 보존 반출 금지. 다만 천재지변이 있거나 평상시라면 시, 도지사 등이 사전 승인서에 반출 허용됩니다. 전사된 지역 공부는 관할 시, 도지사나 시장 문수청장이 이거를 보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해서 그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장관이 복제한다는 거. 전사된 지역 공부는 장관 복제. 자, 그러면 8번처럼 옳지 못한 걸 찾으라겠어요. 첫째, 자 소관청 해당 청사에 석을 설치하고 지적공부를 만들어야 되며 영구보존합니다. 천재지변이 있으면 반출 허용됩니다. 비상사태니까. 그 다음에 정보처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는 관할 시 도지사가 추가돼버려요. 시장수청장이 이걸 보존하고 있으며 소관청이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지적공부를 밖으로 반출하려면 승인서를 내느냐. 천재지변 뭐라고? 비상사태. 비상사태는 어떻게? 승인받을 겨를이 없다는 거야. 지금 불나서 불타는데 언제 승인받고 있어. 도지사 아무리 연락해봐야 항상 회의 중이라 연락이 안 됩니다. 나중에 연락될 땐 다 타버렸어. 그럼 끝난 거예요. 천재지면 무조건 비상사태. 승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보면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에서 작년까지 심사 승인 받다가 지금은 심사만 받아. 승인 절차 없앴어요. 다만 심사 절차를 통해서 즉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한 경우 전국 단위 자료는 장관 시도에 소관청에 신청하고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소관청 시군구 단위 소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면 되는데 심사 승인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자기 토지. 이건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를 줄 염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 이용한다. 이건 자기 토지와 똑같아. 피상속이란 건 이미 사망했다는 거야.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자기 토지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뺀 전산자료 이런 경우는 타인이 개인정보를 유용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심사 승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전산자료 이용 활용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걸 찾아봐라. 기억을 보세요. 지역 전산자료 이용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자 승인 절차가 없어졌다 했지? 예, 그러니까 일, 기억 틀렸습니다. 승인 절차 없다. 일단 기억해 주세요. 승인 절차 페이지. 니은 지적 전산자료 이용 활용하고자 하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를 받아 심사 절차는 남아 있어요.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산자료 이용하자 할 때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장이 심사를 받느냐?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이용할 때는 이건 공익적 차원 이용하니까 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다음 뒷번 지적 전산자료 이용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에는 수입인지 시도자 소관청의 경우 수입 증치로 납부해야 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화폐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앙부처일 때는 인지라는 말을 쓰고 지방자치단체는 증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 운영하며 멸실 훼손 시에 대비해서 복제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이거는 지적 공부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야 되나? 소관청. 복제 누가 한다? 소관청. 중요한 말입니다. 맞는 것이고 전국 단위 전산 지역 전산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관에게 신청한다면 틀려. 신청을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다 언급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기관 장이 심사할 사항은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의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심사하고 자료의 목적의 사용 방지, 안전관리 대책 등을 심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 전산자료 이용할 때는 소관청, 이건 소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맞는 얘기고 시도지사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해서 지적정보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했는데 여기 지적정보 전담 관리 설치 운영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시도지사 아니고 국장. 여기에 주가공부, 주민등록, 가족관계, 공시지가, 부동산 등 이 네 가지 자료를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운영권자 누구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역 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의 효율 불일치 등록사항을 그 등록사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내용을 통지해서 정정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산자료 신청할 때 심사받는 게 아니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 신청할 땐 심사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개인정보 제외한 거. 그래서 지금 설명이 잘못된 거 기억 니은 미음 이응 치읓 다섯 개가 잘못됐습니다. 기억 니은 미음 이응 치읓 다섯 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열람과 복구 관련돼서 자 가시적 지역 공문 해당이라는 말 꼭 붙여야 돼. 앞에다 지정해야 됩니다. 전사된 건 해당이라는 말 붙일 필요가 없어. 특별자치장 시장군수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복구란 건 멸실됐을 때 이걸 다시 만들어 놓은 걸 말합니다. 복구 절차 자료조사 자료조사서 자료도 작성 측량 실시 개시 이의신청 복구 순서로 진행된다. 토지 표시에 대한 복구자 종류가 많지만 국가기관에서 만들고 가지고 있는 거에 대고 토지 표시를 나타내야 돼. 따라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이것은 공법상의 어떤 이용계획에 관련된 거지 토지 표시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측량 준비돈 이건 수행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유자 정리 계획서는 토지 표시와 무관한 것이고 그래서 한국토지정보공사가 발행한 거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편집하면서 한국토지정보공사 발행 이게 밑으로 떨어졌네 중간에 보니까. 소유자에 대한 자료는 딱 제한됩니다.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 두 가지 제한됩니다. 10번에 지적 공부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이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5번 보세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정리했다. 이건 뭐야? 전산했다는 거죠.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받으려는 경우는 해당 소관청 이렇게 해당으로 제한할 필요 없어. 전산화됐으니까 아무데나 가도 돼. 그래서 밑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는 소관청이 관리 운영하고 아까 복제도 소관청이라고 했죠. 여기 등록상 네 가지 기본적으로 용어정에 나와 있는 거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그다음 부동산 가격, 그다음 또 어떤 거 토지 이용 규제, 그다음에 기타 대통령령 이게 뭐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등록상 관리한 기관장한테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소관청은 그 불일치한 등록상 별도로 관리하며
그 등록상 관리한 기관장한테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하는 거지 정정하고 통지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여러 가지 원본에 있는 걸 뽑아다가 모아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권리에 관한 거, 이용 규제에 관한 거, 소유자 관한 거. 예를 들어 여기에 부동산 종합 공부는 각 이 장부에 있는 거 모아놓고 이 장부 모아놓고 여기를 모아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본에 있는 걸 이쪽 모아놨어. 그럼 여기가 기준이 아니지. 그럼 이게 잘못했으면 어디야? 원본을 고쳐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직권 정지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쪽한테 이거 정정해서 요청을 하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이게 원본이 아니라 원본 따로 있는 거야. 등기부와 권리관계 등기부 봐야 되는데 등기부 잘못하면 이쪽에 요청을 하는 거지.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걸 관리한 기관장한테 요청해야지 여기 부동산 종합 공부를 직권 고쳐놓고 통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표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에게 즉 시장구 수청장에게 등록상 정정을 신청할 수 고쳐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 그런데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증명서 발급은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도 되지만 정정신청은 읍면동장한테는 정정신청을 못합니다. 이것만 구별해서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11번 문제 보세요. 틀린 거.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록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누구에게 정정 신청할 수 있다고? 소관청에게. 읍면동장한테는 안 돼요. 이걸 나머지 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토지 등록단의 필지, 일필지에 들려면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춰라. 일필지 성립요건, 지지지, 축소 등 암기하겠죠. 양입지는 이 여섯 가지 요건 어떤 것에 대한 예외라고 했어? 지목동일 요건. 나머지는 예외가 없어요. 지목이 같아야 되는데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되는 토지 뭐라 했지? 양입지. 주지목 추용 원칙을 반영을 하겠죠. 무시하는 땅에서 무시하는 거. 근데 무시하는 것도 무지하는 이용할 수,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제한서에 했다 했지. 무시할 수 없는 조건.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이거나 비율이 10분 초과하거나 그다음에 종된 토지 면적이 100평인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지가 될 수 없다. 그게 뭐야? 한 필지를 못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별필지. 별도의 필지를 따로 등록하는 거예요. 양입지까지가 한 필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틀린 거.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 지번 부여역이 다르더라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양입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양입진 1필지 성립요건이 어디에 예외라고? 지목이 같아야 되는데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되는 거라 했죠. 따라서 나머지는 예외가 없어요. 지번 부여역이 다른데 양입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에 그 조문 아주 중요한 조문이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그 용어 그대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 필지별로 토지 표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금에 등록하여야 한다. 즉 토지 등록 의무는 국가 가지고 있는데 누구다? 국장. 근데 장관이 한 가지 장 바쁘다 했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토지 이동이 있으면 분할, 합병, 지목변 이런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해라. 장관이 소관청에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관청이란 시장군수청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신청이 없더라도 소관청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수 있다. 직권등록주 이념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 조문이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13번 중 틀린 걸 찾아가겠어요. 4번 질문 보세요. 소관청은 지번 변경 사유, 지번 변경은 지번 부여지역 전부 일부가 지번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 이걸 바꾸는 건데 이 지번 변경이 있게 되면 사전에 시, 도, 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때 지번 결번이 생기면 결번대장에 적었고 영구히 보존합니다. 지번대장이나 결번대장에.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직권에 대한 조사 등록 절차 순서를 물으면 항상 계획 수립이 제일 먼저 나와. 근데 어떤 계획이냐 물으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지 토지 이용이 아니야. 토지 이동이라는 말 꼭 써야 돼요. 계획을 세웠으면 다음에 조사를 하고 조사했으면 조사부에 기록하고 조사부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공부 정리할 때 결의서를 작성하고 정리하더라. 이 순서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4번처럼 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자 읍면동이 하나 뭐라고? 시군구별로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 표시 결정하려고 할 때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순서를 맞는 걸 찾으려면 제일 먼저 계획이 맨 앞에 나와야 돼. 나온 건 1, 2번밖에 없지 나머지 계획이 다 뒤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계획을 먼저 정리하고 계획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 뭐야? 계획을 세웠으면 조사를 하겠지? 그 다음에 조사부 작성하고 결서 작성한 다음에 정리해 주는 거야.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순서를 물어보거나 수립해야 될 계획의 이름이 뭐냐 물어봤을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다.
이것은 시군구 단위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하면 읍면동별 할 수가 있어요. 시군구 단위가 원칙. 자, 그 다음 토지 표상 지번에 대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된 산자를 붙여라.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되 이게 같이 붙어있으면 복식지번이라고 했지 본번만 있으면 단식지번. 그래서 본번 세인 대시로 표시하고 의라고 읽으라고 했어요. 북서기원포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틀린 걸 찾으라고 했을 때 이건 정답 표시가 없네요. 자, 지번은 본번과 구번 구성하되 복식지번은 본번만 된 복식지번과 본번만 된 단식지번이 있으므로 부번만은 지번이 될 수 없다 했고, 그 다음에 지번은 북서 시작해서 남동방향 즉 북서기원포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가 일관되게 채택한 게 아니라 이것은 1976년부터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북동기본법 한자 쓸 땐 북동기본법보다 북서기원포 바뀌었습니다. 일관되게 채택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현재 북서기원포 원칙이라는 겁니다. 2번이 틀린 겁니다. 다 표시가 없으니까 체크해 두시고 나머지 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와 관련해서 지번 부여 방법 문제는 네 가지 꼭 기억하라고 했지. 즉 토지 등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보세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분할 시, 합병 시, 확정 측량 시 네 가지가 있어요. 전부 다 어떤 구조다? 원칙과 예외 구조야.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 예외가. 그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는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이 원칙인데 예외는 최종 지번 당의 본번을 쓰는 것이다. 세 가지 세원수라고 했지? 최종 지번의 인접 원거리, 뭘 떨어졌다? 수필지, 여러 필지. 이 세 가지 나오면 예외로 갑니다. 분할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이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부번이 두 번 나와야 돼. 주거 또는 사무실 건축물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해줘야 됩니다. 합병은 선순위가 우선이고 본번 중 선순위가 더 우선권이 있다. 예외는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나왔을 때 당사자가 신청했어야만 의무가 돼. 분할과 차이점이에요. 분할은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지만 합병은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써라. 근데 본번 중 쓰지 않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첫째 경계에 걸쳐있는 거, 두 번째 지역 확정 측량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할 때. 이런 경우는 본번이지만 또 제외시켜라. 그러다 보니까 부여할 지번 수가 부족하면 단지식으로 하거나 최종 본번 다음부터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요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첫째 공사 준공전 미리 부여할 때 사업 계획도 근거로. 그 다음에 세 가지 3호선 기억하라고 했지. 지축행, 지번변경, 축적변경, 행정구역 개편. 이 세 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3호선 가는 거 지축 간다고 했지. 지축행. 자, 16번 보세요. 지번부여방법 틀린 걸 찾으라고 했을 때, 자 3번 보세요. 합병 경우 합병 전 토지에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나왔어. 그러면 합병 반드시 뒤에 뭘 찾아야 된다. 신청이나 단어가 있어야 돼. 건축물 위치한 집을 합병이지 뭐 우선 부여하는 게 아니고 신청했어만 부여. 만약 신청이 없다면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선순위 지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다 예외를 물어보죠. 신규 등 1번 보세요. 신규 등록인데 이미 등록된 지 멀리 떨어졌다. 원거리. 그 다음에 여러 필지 수필지. 그럼 뭐예요? 예외로 가서 본번. 등록 전환도 신규로 똑같죠. 그런데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어. 그럼 최원수 중에 첫 번째 걸려있죠. 그러니까 예외 최종 지번 다음부터 본번으로. 4번도 주거사무실 건축이 나왔는데 이때 분할은 신청과 아무 관련이 없다 했지. 그러니까 그곳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즉 확정 측량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번 어떻게 메꾼다? 단지식으로 하거나 최종 본번 다음 번호보다 본번을 순차 부여한다. 이걸 단서 예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번 변경에 대해서는 29페이지 나와 있듯이 자 소관청이 하는 것이고 소유자들은 신청권이 없어요. 근데 이 지번 변경을 하면 사전에 시, 도지사 등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지축행에서 배웠듯이 지번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겁니다. 틀린 걸 찾으라고 했을 때 4번쯤 소유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소유자한테는 지번 변경 신청권 자체가 없어. 이거는 소관청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지목에 대해서는 자 특히 단서가 붙어있는 게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 단서를 다 주의해야 됩니다. 지목 설정의 원칙은 법정주의에 따르되 일주일 사용, 일필일목, 주지목 추종, 일시변경 불변, 사용목적 추종, 용도경중. 이걸 뭐라고 한다? 지목 설정 원칙. 여기서 일이 뭐예요? 일. 일필지와 지목은 하나. 일필일목, 주. 주된 지목을 따라가라. 주용도 추종, 주지목 추종. 그 다음 일은 일시변경 불변, 즉 영속성의 원칙. 그 다음에 사용목적 추종 원칙, 용도경중이나 등록선의 원칙. 이게 지목 설정의 원칙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다.
자, 표기 방법 도면에는 약식 부호요, 대장에는 정식 명칭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도면에 약식 부호를 쓸 때 원칙 뭐냐? 첫 글자 즉 두 문자만 따라 써라. 24개. 근데 예외 차 문자 두 번째 따라 쓰는 게 있다. 네 가지. 선원차장이 나겠지?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 요 네 가지만 두 번째 문자를 따라 쓰는 거예요. 선원차장이 아니면 다 첫 글자를 따라 씁니다. 그리고 그 예외에 붙어있는 단서 반드시 숙지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 18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지목에 대한 설명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몇 개냐? 우리나라 법정 지목 총 28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용도에 따라 분류한 용도 지목지를 취하고 있죠. 맞는 겁니다. 자, 지목 설정 방법은 지목 법정지에 따르면 일필목, 주용도 추정, 임시적, 용도 불변,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등을 적용한다. 용수나 배수에서 일정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뭐로 간다? 구고. 하천과 구고의 차이점이 뭐라 했지? 하천 구고. 예. 자, 하천 구고 가장 큰 차이점 하천 자연의 유수. 항상 물이 흘러가. 근데 이거 규모가 커. 인공적 이건 구건 인공적 수로. 그리고 자연의 수인데 규모가 작아. 그럼 국어로 간다는 사실. 특히 이거 주의하라겠어요. 자연의 수는 요 말 썼을 때 작다는 말과 결합되면 국어로 가야 돼. 이런 말이 없으면 다 하천으로 갑니다. 일단 요 하나를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 1번 일반 국도나 지방도 휴게소나 휴게소 부지나 아파트 등 단일 용도 단지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자, 일반 국도 지방도에서는 뭐라고 했지? 대. 아파트엔 단지 안에 설진 통로도 역시 대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것이고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 부지는 뭐가 된다? 주유소 용지에서 제외시키지. 주된 용도가 뭐야? 공장 용지가 돼버려 이거는. 제외 단서에 제외시키는 데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학교 용지 공원 종교 용지 등 다른 지목 토지 안에 유적 고적 기념물 보호하기 구획된 토지 지목은 뭐다? 사적지에서 제외된다. 단서에 들어갔지. 주된 지목을 따라갑니다.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가 되는 거예요. 단서. 그다음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 안에 체육, 의류시설은 전부 다 뭐다? 공장용지. 맞고 고속버스 터미널, CF스 터미널, 공유 터미널 등 이런 주차, 여객 이용시설 지목은 주차장으로 설정하지만 시내 버스 정류장은 도로 지목 설정한다. 그럼 지금 맞는 걸 개수를 찾으라고 했죠? 타당하지 않은 걸 찾으라겠네. 예, 틀린 거. 그러면 지금 법정 28개로 구분했고 주된 용도에 따라 하는 용도 지목 중에 맞죠? 법정 지목 일필목 주용도 임시용도 사용 목적 추정 맞고 용배수 하천이 아니고 국도로 지방도 아파트 단위 단지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여기서 보지나 단위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맞고 주유소용지 금융소용지에서는 제외되는 것이고 사극지가 아니고 제외적으로 공장을 보지 안에는 제외적으로 공장용지에서 제외된다. 아 치우서 공장용지라겠지. 그래서 지금 얼핏 제가 잘못 봤어요. 디귿과 미음과 비읍 시옷 이렇게 네 가지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 보세요. 다음 지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으라겠네요. 자 기억을 보세요.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된 지목. 자, 지목은 정식명칭으로 쓰는 곳은 어디냐? 토지 임야 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본 지목을 등록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광천지 유원지 공장지 주차장에서 도면에 지목표 할 때 차 문자 쓰는 게 아니라 천원차장은 천이 어디야? 하천이라고 했지. 광천지는 광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원지 원마 공장장 주차장 차. 여기 광천지 아니라 하천을 말한다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두 필지에 진입한 통로는 전부 다 도로다. 이건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장 야외전시장 이 네 가지는 주차 제외시키지만 주차 유발시설 부지 인근이란 말이 들어가면 지목이 다시 또 주차장이 된다. 지금 맞고 그 다음에 꽁사육장을 단도로 건축해서 주는 토지는 목장용지. 왜냐하면 꽁이 가축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농가주택이 일부에 사육하면 대 야산의 방법은 그냥 임야가 됩니다. 자 맞고 종교 집회장이나 수도장 향교 재례식 목적을 위한 사당 지목은 뭐다? 종교용지. 예, 향교도 종교용지 사당부도 종교용지. 눈썰매장
승마장, 볼장, 경유장, 경마장. 경마장은 뭐라고 했지? 유원지. 유원지. 채용유지 아닙니다. 경마장 유원지. 우연물 이동 탱크 저장실 부지와 농어촌 휴양진의 농지 전용 허가 받아 조성된 야영장. 이건 전부 다 잡종지지만 황무진 뭐라고 해서 임야라고 했지. 그래서 여러분 임야 7가지 암기하라고 했지. 임야. 임야에 속하는 거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어떤 거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수주감자, 모습황이라고 했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게 뭐라고? 임야. 잡종지가 아니라 황무지가 뭐라고? 임야. 일곱 가지 기억해야 돼. 이렇게 임야에 속하는 거 일곱 가지 꼭. 그래서 지금 옳은 걸 차지하겠으니까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네 가지만 맞는 겁니다. 아 오른쪽 또 있죠? 시옷 보세요. 공유 수면을 매립해 주던 담수 호수의 지목은 뭐냐? 담소수는 유지지. 유원지가 아니라 뭐라고? 유지. 유지. 물이 고여 있는 곳이야.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위락 등 시설과 거리 등과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거. 이런 숙식시설 유기장 부지는 하천, 국어, 공유지 분류되는 것은 유원지에서 제외시킨다는 단서에 들어가. 제외시킨다. 역시 맞네요. 다 틀린 거니까. 디귿, 릴, 미음, 비읍 네 가지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와 면적에 대해서 경계 중에 주의할 게 거기 지상경계 결정이 좀 반드시 기억해야 돼. 고저, 무중, 유하, 절상, 해수만 제외. 요 기준 땅 위에 지상의 경계 결정이 고저가 없으면 어디라? 중앙. 있으면 어디? 경사면 하단부. 절퇴지원 경사면 상단부. 해수면 접했을 땐 최대 만조이나 만수위. 제방이 나오면 바깥쪽 어깨선. 그 다음 분할단 지상경계할 때 건물 걸리게 하거나 관통에 설정할 수 없지만 네 가지 예외. 이거 네 가지 꼭 기억하라 했지. 건물을 걸리게 하면 안 되지만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되는 거 네 가지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공용 토지 분할한다 도시개발 사업주 경계 결정하기 분할한다 도시관리 계획상에 따라 분할한다 네 가지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경계 관리 설명으로 틀린 걸 모두 찾아봐라 했을 때 자 경계란 경계점 직선경 선이다라고 용어정을 내리고서 경계점이란 필지구에 선이 굴곡점 점은 점으로 끝납니다. 도면은 도의 형태 경계점 좌표 등록표는 좌표 형태로 표시하더라. 자 해수면에 접했을 땐 평균이 아니라 뭐라고? 최대 최고 만수이나 만수이 만조이 만수이를 차지해야지 평균으로 하면 다 틀려요. 그 다음에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란 유일무이하며 공통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길이와 너비만 존재할 뿐 뭐가 없다? 길이와 위치만 존재할 뿐 너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계 불가분 유일무이 하나밖에 없다.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위치 길이 있지만 넓이는 그건 규격일 뿐 너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축척 종대의 원칙은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에 등록됐을 때 어디가 우선권이 있느냐? 축척이 큰 쪽이 우선이야. 어디가 클까요? 1200분의 1, 500분의 1 중에서 500분의 1 큰 축척이지. 정밀도가 높은 500분의 1 우선이다. 이걸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고 하니까 지금 미음 번은 축척 종소유 원칙을 설명하고 있어. 종대라고 가라. 큰 쪽을 가라 그랬어. 대축척. 그래서 틀린 것이고 도로 구등 절토남 절 어디라고 해서 절상 경사면 상단부로 가야 돼. 틀렸고 제방은 바깥쪽 어깨 부분 맞고 그 다음에 경계 확정 수위 대상된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 인정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이다. 이게 판례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적인 소유권 경계선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건물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 인정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적 관계에서 소유권이 한계선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적 자치경에 속하는 건물 소유권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할 것이 공법상 경계 확정 소송이 할 건 아니다. 이 판례도 같이 봐두며 맞는 얘기들이 다. 지상 경계 구역을 결정하는 구조물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고저가 있건 없건 절토인 지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설정한다. 그 단서가 붙어 있지 아까 단서 맞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 고저가 없으면 중앙이라 그래. 이거는 단서가 뭐냐? 소유자가 다를 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여기 뚝이나 담장 있는데. 이게 없으면 가운데라는 거 뚝이나 담장이 중앙 고저가 없으면 어디라고? 중앙 가운데 근데 이 담장이 누구 거냐 이거 C 거야 제3자 소유권이 다르면 여기 중앙을 자르면 안 된다는 거야 현실적인 경계로 잘라가야 되지 단서가 붙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지읒번 보시면 토지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 경계가 서로 다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외형상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에 기재된 지번이나 면적, 지적을 과거의 면적이라고 했어요. 이걸 과거에 지금 현재는 면적이지만 과거엔 지적. 이 지적이라는 건 토지를 등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적은 토지 면적을 옛날엔 이렇게 토지 면적 이렇게 이걸 이제 쉽게 지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말로 면적이에요. 바뀐 거. 면적 경계에서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을 본다. 즉 공법상 공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적소관청이 토지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였을 땐 지상경계점 등록을 만들어라. 자, 소관청이 만드는 게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건 지적 공부가 아니라겠지.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경계는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공사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 공사 완료된 현황대로. 공사 완료된 현황대로. 그래서 지금 틀린 거 디귿과 미음, 비읍과 티귿.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21번 분할했다는 지상권 경계를 지상권을 권리게 하거나 관통하여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걸 찾아봐라. 자, 할 수 있는 게 아까 뭐라고 판공사도 네 가지 있었지? 그래서 첫째 판 1번 확정 판결, 공 2번 공공용 토지 분할, 지목은 8가지 도지하고 철수합까지, 그 다음에 4 3번이지 사업주 경계, 도시개발 사업주 경계, 5번이 뭐야? 도시관리계획선. 이게 4번이죠. 즉 4번 판공사도가 1, 2, 3, 4 그대로 나열됐어. 따라서 관계 범위에 따라 인허가 받아 분할, 이것은 건물을 걸리게 하는 예외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수평면상 넓이다. 지표면의 넓이도 아니오. 지상에서 산출한 것이도 아니고 도상에서 산출했다.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지역은 아까 좌표면적 계산법 쓰라고 했지? 일반 지적도 이면 작성지역은 평판이나 전자평판 방법으로 측량하고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지역 좌표면적 계산법, 일반 지적도 이면 작성지역 전자면적 측정기법, 이 순서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것 전형적인 합병과 지목 변경을 차지해야 돼요. 면적 등록 단위와 단수처리할 때 오사위법을 쓴다는 거,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봅시다. 자, 22번 면적에 대한 설명 틀린 걸 찾아라. 자, 아까 나왔던 4번 보세요. 경우의 측량 방법을 썼어. 그럼 뭐라고?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연결되란 말이에요. 전자면적 측정기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은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즉 소수 첫째 자리 등록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점 축척 600분의 1 때 1필지 면적이 100.5가 나왔어. 그러면 이건 면적 결정을 어떻게 하겠지? 면적 결정은 축척 분모를 잘 보라 했지. 모든 것은 축척이 크냐 작으냐, 천 단위가 넘느냐 아느냐, 축척 분모 천 단위를 이걸 넘는 거 아니면 백 단위냐, 여기 따라 어디가 더 정밀도가 높은 거야? 요게 정밀도가 높은 거야. 어떤 500분의 600분의 1, 아까 여기 요 두 가지가 백 단위가 제일 축척이 큰 축척이 정밀하단 말이야. 그러면 정밀하면 자세히, 이건 좀 덜 자세히.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이 얼마냐? 여기서는 1제곱미터. 이건 최소가 0.1이야. 이건 어디까지 등록하느냐? 제곱미터 자리까지만. 즉 1의 자리까지만. 여기는 어디까지냐? 제곱미터에서 뒤로 더 들어가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가 어디냐? 이거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러다 보니까 면적 결정할 때 여기서는 어떤 게 남는 단수를 0.5 기준으로 정리, 여긴 0.05 기준으로 정리한단 말이야. 요 두 값보다 이걸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초과하면 올려주고, 이거보다 작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버리고,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오사위. 버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다. 언제 버린다? 구하우전 끝자리가 0짝수. 올리는 건 언제? 홀수일 때. 홀짝을 따라서 움직이라 했지. 그러면 지금 거기 나온 게 600분의 100단이네. 여기요. 그럼 어디까지 결정해? 여기까지. 그러면 100점 얼마 나왔다고? 100.05가 나왔어. 그럼 05 어디까지 등록해야 돼? 소수 첫째 자리가 여기까지 등록해야 돼. 남 단수가 얼마 남았느냐? 0.05가 남았어. 균가 얼마냐? 요 0.05와 비교했을 때 크냐 같으냐 작으냐? 어때? 같으니까 오사입해야 돼. 오사입할 때 구하자 끝자 0 짝수 버리는 거야. 100.0으로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분할했다는 저 오차 정리, 측량할 때 오차 정리하는 방법 네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등록 전환 시는 허용 범위 이내일 땐 그 표현 그대로 암기에 대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결정한다. 이 얘기는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을 그대로 기억하라. 등록 전환 면적 결정하라는 얘기고,
허용범을 초과하면 임야 대장, 임야 돌 직권정정, 신청이나 직권정정하는 겁니다. 분할신 5차를 분할로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안분한다겠지, 안분. 그 다음에 허용범이 초과할 때는 지적공무상 면적경계를 정정한다. 이때 지적공무는 분할 전 지적공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축척변경 경우 초과할 때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합니다. 허용범이 이낼 때는 축척변경 전, 초과할 때는 축적병 측량 후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는 것과 나머지는 다 간단한데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이 토지 분할의 경우는 경계 저 분할 전후 면적이 같아야 되는데 분할 후의 면적이 더 작으면 올리에 돼. 올릴 때는 뭐부터 올린다? 큰 것부터. 분할 후 면적이 더 크면 벌이에 돼. 벌 때는 뭐부터 올린다? 작은 것부터. 왜 이렇게 한다 해서 쌀 장사 해야겠지? 오차를 적게 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자 0점 어떤 100 0.09를 보니까 이거를 오차를 올리고 버리는 문제를 이건 기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의 토지를 10개로 잘랐다. 그럼 분할 후에는 10개가 됐어. 1번부터 10번 토지까지 전부 다 합산시키면 얼마 나와야 돼? 100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은 정밀측량하다 보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결정해요. 그럼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이게 분할 전에 천 분할 후 다 합쳐보니까 이게 1007.8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같아야 되는데 이게 같지 않네. 더 크네. 그럼 어떻게 이걸 줄이는 방법이 뭐냐? 버리는 방식이에요. 버릴 때 오차를 적게 하려면 버려서 같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할 후가 더 크면은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되는 게 오차를 적게 하려면 작은 숫자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 끝자리 0.01을 버렸다. 오차가 0.01밖에 안 돼. 그런데 0.09를 버렸어. 오차 0.09나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부터 차례대로 그다음에 끝자리 0.02나 이러고 버리고 요거부터 버려 나가서 같게 만들어 주라는 거야. 그 오차를 적게 줄이는 거. 미세한 조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쌀 장사 한번 푹 떠내고 집어넣고 이렇게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거꾸로 반대로 막 이게 더 작아. 분할 전에 1000제곱미터였는데 이걸 분할 후에 다 면적 합산해보니까 994.7이 나왔어. 그럼 이게 같아야 되는데 작은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올려줘야 돼. 이때 올릴 때 오차를 적게 하는 방법 뭐냐? 큰 숫자부터 올려야 돼. 예를 들어서 100.09를 올려서 100.1로 만들었어. 100.1로. 그럼 얼마 차이나? 0.01 차이 나지. 근데 이걸 버려보세요. 아니야? 100.01을 올려서 100.1로 만들어봐. 똑같이 올렸는데 여기는 오차가 얼마큼 벌어졌어? 0.01. 여기는 오차가 얼마큼 벌어졌어? 0.09가 벌어지잖아. 미세한 조정하려면 뭐부터? 큰 것부터 올려야 해. 큰 것부터. 작은 게 아니라 큰 것부터. 알았어? 이 원리예요. 자, 분할 후가 더 크면 버려서 갈게. 분할 후 작으면 올려서 갈게. 버릴 땐 뭐부터? 작은 것부터. 올 땐 뭐부터? 큰 것부터. 이런 기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원리, 기본 원리를 얘기하는 원리를 말로 설명하니까 좀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 23번 문제 보시면 잘못된 걸 찾으라고 했어요. 거기 2번 보세요. 토지 분할할 때 전후 분할 전과 후의 면적 오차 허용범위 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 분할 후 면적 또는 경계를 직권정정하는 게 아니고 분할 경우 어떻게 한다고? 초과하면 지적공부상의 면적 경계를 정정, 직권이 아니라 본다? 그냥 정정. 토지 분할 전후 면적 오차가 허용범위 초과할 때는 분할 후의 면적 경계를 직권 정정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분할 전의 면적 경계를 정정한다. 이렇게 나왔지. 분할 전. 즉 지적 공부상의 면적 경계를 정정한다. 이때 지적 공부 뭐라고? 분할 전의 지적 공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등록 전환이에요. 등록 전환. 그래서 그 등록 전환 3번 4번 주의해서 잘 봐두세요. 그다음에 토지 이동에 대한 기본 개념,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나 변경 말소한다. 토지 표시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나 말소하기 때문에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등급 변경, 개별 공시가 변경, 토지 이동이 아니라는 걸. 그럼 24번 문제.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걸 찾아봐라. 지금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특수한 이동 사유. 토지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급 아니죠. 등급. 그 다음에 어떤 거? 개별 공시가 토지 표시가 아니고 소유자 주소, 그 다음에 어떤 거? 소유자 성명 변경. 아닌 거, 등급, 개별 공시가,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명칭 변경. 이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토지 이동에 들어가. 왜?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구역 변경 뭐가 바뀔까요? 소재와 지번이 바뀌어요. 소재와 지번. 25번 보세요. 다음 중 틀린 걸 찾아라. 자,
배부의 토지가 이렇게 나가면 등록 전환 관련해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예외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된 걸 차지해야 돼요. 그다음에 2번 지문처럼 소유자는 법원 확정 판결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등록한다. 신규 등록의 경우 소유권 증명해야 됩니다. 지적 형식주의에 따라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효율이 생겨요. 우리가 바다를 막았다 등기업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럼 신규 등록 효율은 언제 생기느냐? 등록 없이 생기는 게 아니라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번 지목 변경 신청서에는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준공 증명 서류 4번이나 건축물 용도 변경 증명 서류를 내야 돼. 즉 지목 변경 사유 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4번 지문처럼 농지 상호관 전답 과손 상호관의 지목 변경할 땐 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이 분필이 아니라 하필 등기를 각하했을 땐 소관청에 통지해주고 소관청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하필 각하했다는 통지만 직권 정류사에 들어가 분필 각하는 없어요. 하필 각하.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고 자 신규 등록하면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 첫 번째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두 번째 수익권 증명서류에 등기장 증명서 안 들어간다. 이 두 가지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26번 봅니다. 신규 등록 자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1번 지문처럼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소유권 증명서류로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4번 이건 들어가요. 그러나 등기상 증명서는 없습니다.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뭐라고? 등기 촉탁하지 않아. 두 번째가 뭐라고? 소유권 증명서류에 등기부를 언급하면 다 틀린다는 거야. 신규 등신 등기부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 다 맞는 겁니다. 자, 이 등록 전환 개념은 임토. 임토가 뭐야? 임야 대장 임야도에서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경우 어떤 표현하면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서 이 많이 나오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경우고 사무처리 규정에 하면 소유자가 임야 대장상 지목 그냥 신청했다 이것도 역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된 경우고요. 반드시 측량을 합니다. 즉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고 해서 지목 변경이 아니에요. 이건 등록 전환 개념이 뭐가 크다? 등록 전환이 큰 거야. 등록 전환 하다 보면 여기 뭐가 수반된다고 지목 변경이 수반됐다는 거야. 이게 포함됐다는 거야. 그러면 개념이 등록 전환이 더 큰 거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게 우선이야. 이게 등록 전환이 지목 변경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다음에 면적 오차 정리 방법 방금 얘기했어요. 27번 보세요. 등록 전환 중 틀린 걸 찾으라 했어요. 그래서 자 1번 면적 오차 아까 방금 얘기했죠. 2번 질문 보세요. 대부분의 토지가 이런 말이 나왔어. 대부분. 그 다음에 사실상 이런 말이 나오면 뒤에 무슨 말이 따라 나온다고?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예외. 지목 변경이 수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을 보시면 자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 받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 지목 변경이 수반되건 안 되건 지적 측량은 반드시 하는 겁니다. 지목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5번 질문 보세요.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등록 전환할 때 지목 변경 신청을 내느냐? 안 내. 왜? 등록 전환이기 때문에. 이건 지목 변경이 아니에요. 등록 전환이라는 거예요. 큰 개념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분할에 대해서는 특히 문제되는 게 의무하는 것. 즉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있을 때만 60의 신청 의무가 있어요. 이때는 분할 신청서를 낼 때 요땐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야 돼. 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야 때문에. 근 기본은 즉 궁극적인 것은 지목을 바꾸기 위한 건데 지목을 바꾸려면 분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내라고 한 거예요. 나머지는 의무가 없어. 어떤 거?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든가 불합리한 지상경을 시장한다든가 분할이 포함된 개발에 허가를 받았다든가 이건 의무가 없어요. 첫 번째 의무가 있어. 그럼 28번 문제 보세요. 틀린 거. 자, 1필지 일부 용도 변경 의무가 있지. 이때는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 함께 내야 되고 60일 신청해야 됩니다. 2번 지문처럼. 3번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다. 집원에서 배웠지. 이때 분할 전 집원을 우선 부여할 의무가 있어. 단서에서. 공공사업으로 학교용지 도로 철통지 유원지 수도용지 등 지목된 토지를 분할할 때 건물 걸리게 하느냐. 아까 건물이 걸리게 하는 게 네 가지 얘기했었죠. 이게 뭐야. 이건 이제 다시 정리해 줍니다. 분할할 때 자 보세요. 건물 걸리게 할 수 없어. 원칙. 근데 예외 있어. 예외. 요 예외 네 가지 뭐야 이게 판공사도라 했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방금 조금 이따 바이올 합병과 연계해서 보여야 돼. 세 가지 공통사항이 있어요. 뭔가 잘 보셔야 돼. 지금 이거 비교해야 됩니다. 자 뭐냐면 건물이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자, 법률 확정 판결이 있다. 공공토지 분할한다. 도시개발 사업주 경계 도시관리 계획선. 근데 여기 공공용 토지가 뭐냐? 지목 도로부터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까지 여덟 가지가 겹쳤다. 뭐고? 합병 의무. 그럼 자, 첫째 건물 권리가 있으니 이것과 합병을 보세요. 합병. 합병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 방금 봤듯이 임의 신청이야. 근데 예외 의무가 있어. 의무가 있는 거 60일 신청할 거 두 가지. 뭐야 이게? 공동주택이 부지거나 공공용 토지. 지목이 11가지 여기서 나왔지. 합병 의무 11가지 뭐야 이게? 의무에는 공공토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채용용지 11개 지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 11개 지목에서 어디까지 겹친다고? 여기까지 8가지가 다 겹치고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 이것도 여기까지 겹치고 또 이게 어디서 겹칠까? 뒤에 대의 신청 즉 토지이동 신청권자에 가면 토지이동 신청권자 누가 신청한다? 원칙적으로 소유자 원칙은 토지 소유자다. 근데 여기 대의 신청할 수 있는 대신 요 대의 신청권자 여기 뭐 있다? 국공사채 이렇게 있어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취득한 토지는 그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동주택부지 여기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있어요. 사업시행자. 이 사업시행자가 누구라고?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이 공공 토지 사업시행자의 지목이 여덟 가지가 겹쳐. 또 이게 그대로 여기 또 도로, 제방, 하천고,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가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합병의무 11가지 중에서 여덟 가지가 자 건물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도 들어가 있고 대의 신청할 때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알았어요? 지목. 자 그래서 요 지금 주의하라고 일부러 그 바꾸는 거 28번에 4번 질문 보시면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유원지 수용지인데 여기서 도제하구 유 할 때 유게 뭐냐 유지야 유지 유원지는 안 들어가 유원지는 유원지는 아니고 유지만 들어가 유지 자 그다음 거기 지금 이제 29번도 앞에 설명한 내용 다시 반복되니까 보세요 틀린 거 자 소유자 변동이 없으니까 분할 전 소유자에 관한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3번 질문 보세요. 경계점 좌표도 좌표 등부 시행 지역 토지 분할 시 아까 했던 거죠. 분할 후 면적 확대가 더 커. 그럼 어떻게 된다? 크면 버리게 돼. 버릴 땐 뭐부터 버린다? 작은 것부터. 끝째 다음 주에 큰 것부터 버리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버려서 갖게 만들라 그랬어.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넘어가서 자 합병에 대해서는 거기 지금 방금 봤듯이 60의 신청 의무하는 건 공동주택의 부지이거나 공공용 토지 지목 11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채용용지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도제하구유 철수 확장 공채 충청 사람도 이렇게 한다 그랬지 도제하구유 철수를 확장으로 공채했어요 이렇게 했어 전에 했던 거 기억하면서 봅니다 합병 제한 사유 1필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임창용 이외의 징계에 지금 합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합병 시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하지만 면적은 합산 처리하지 측량을 새로 하지 않는다 이거 30번 문제 보세요 다음은 합병이 가능한 경우는 몇 개냐 첫째 구 도시계획법상 용도 지역 지구이 서로 다른 토지 상황을 합병할 수 있느냐 이걸 주의해야 돼요 용도라는 말은 우리 지적에서 용도는 한 필지 용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공법상 용도 지역지구와 달라 계획관리지구냐 농림지역 이게 아니고 어느 한 필지 용도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지구가 달라도 한 필지 용도가 지목이 전 같다면 한 필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필지가 되려면 1필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치? 그때 뭐예요? 지번 표지 갖고 지번 연속 지목. 이제 지목은 이건 용도 지역지구가 아니고 한 필지 용도를 말하는 거, 한 필지 용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계획관리 지역에는 답이다 아니면 농림지역이 답이다 지목이 같은 애 그럼 이거 한 필지 용도 같은 거지 이거 지역지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 용도 지역지구와 서로 다른 토지에도 합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니은번 합병하고자 하는 각필 지목 같은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다 분할 대상은 원칙 합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할 신청과 합병을 동시는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니은 등급번 지번 부여적이나 지목 소유자 다르다. 지반이 연속되지 않았다. 등기 여부가 다르다. 비읍번이 뭐야? 축척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읍번이 뭡니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등기. 이건 합병이 되는 거죠. 이거 이외의 등기에 합병할 수 없고 이건 합병이 되는 겁니다.
공유 지분이 다른 거나 소유자 주소가 다르다. 이건 소유자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치읓번이 뭡니까? 합병하우전 토지 전부에 관해서 등기 원인 및 연을 접수하는 것과 동일한 담보가 등기. 합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설적 공동저당 뭐라고 했어요? 뒤에 등기 원인 연을 접수하는 같은 보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만 창설적 공동저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지금 시우법만 두 개만 합병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연돼서 좀 빨리 나가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끝냅시다. 자, 30번 합병이나 설명 틀린 걸 찾으라고 했을 때 역시 합병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여기 5번 질문 보세요. 합병 요건을 위반한 합병 처리한 다음에 합필 등 신청했어요. 등기관은 합필 등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고 지체 없이 소관청에 통지해서 자, 소유자는 합병 정정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직권정정. 직권정정 사유 들어갔어. 등록상 정정 중 직권정정 사유입니다. 신청이나 직권정정해야 돼. 5번이 틀렸어요. 지목 변경에서 두 가지 주의해라 그래서 어떤 거? 건축물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어떤 거?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률 합병 신청. 이 두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2번 보세요. 지목 변경 중 틀린 걸 찾으라 했을 때 5번 질문 보세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준공이 있다면 이 건축 예정지는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으면 대로 지목 변경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요거는 사용 목적 추정 원칙을 이해해야 돼. 단독주택은 당연히 준공이 돼야 되는데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 관계 법령이 목적에 토지 용도가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지 개발 사업을 했다. 그럼 거기 건물이 없어. 전부 다 지목이 뭐다? 대로 바뀌어 버려. 공사 준공되면. 그럼 만약에 여기 대전 외곽 지역에 택지 개발해서 저는 여기 택지 개발해서 시내 여기 다 개발해 놨어. 근데 지금 집을 하나도 안 졌어. 근데 여기다 집을 짓고 공터야. 여기 비어 있어. 여기다 곡물 재배했다. 이게 전일까 될까? 이거 돼야. 곡물 곡식을 재배하더라도 일시적인 거야. 이거는 집을 안 졌어도 돼. 곡식을 재배해도 돼. 다 돼야. 이걸 관계 법령이 목적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목이 다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사용 목적 추종 원칙. 아직 알겠죠? 그래서 지목 변경 받고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 어떻게 된다? 바다로 돼야 돼. 하천 부지로 보면 지목 변경만 됩니다. 특히 등록 말소는 나머지와 달리 90일 내에 신청하는데 요 90일이 기산일이 또 중요해. 언제? 사유 발생일이 아니고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이 아니고 언제?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신청이 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소관청 직권 말소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직권 말소는 소공 통지라서 소가 뭐야? 토지 소유자. 공이 뭐다? 공유수면관리청. 왜? 바다로 돼서 말소했으면 소유자가 뭐로 있지? 직권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또 늘어났다는 거야? 바다가 늘어났어. 그래서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한다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돼요. 등록 말소는 소유자한테 제일 가혹한 거야. 자기 땅이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해보고 있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술 먹고 앉아 있어. 근데 또 비용 내라면 안 된다 했지? 일체 비용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 우연히 또 다시 또 회복됐으면 회복 등록 할 수 있는데 의무도 없고 90일 의무 조건도 안 맞아요. 여기는. 회복 등록은 그냥 규정만 있을 뿐이야.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이거 규정밖에 없어. 자, 33번 문제 옳지 않은 거. 자, 5번 봅니다. 바다로 돼가지고 말소인 토지가 지형의 변화로 다시 토지로 돌아왔어요. 그럼 소유자는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만 있지 90일 이내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이런 조건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예요. 자, 축척 변경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거기 나오는 각종 기간 꼭 기억해야 돼. 지적도에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것이고 직권 또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행공고는 20일 이상입니다. 30일 내 경계점 표시 설치 의무가 있어. 청산 절차 중에서 청산금은 증감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인데 가격은 시행공고일 기준으로 소관청이 조사하고 우연의 절차에 의해서 의결하더라. 그러면 가격을 곱하니까 청산금이 나오지. 청산금이 나오면 시행공고와 달리 15일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내 납부수령 통지하며 여기 불만 있으면 1개월 이내 소관청에 이의신청해라. 납부나 지금 다 6개월 통일했다고 해서 차액이 있으면 지자체 수입 등 부담을 합니다. 소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수입 등 부담이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예외가 뭐냐. 첫째, 청산하지 않은 예외 허전할 때. 허가 뭐야? 허용오차범 이내일 때. 그 다음에
전이 뭡니까?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을 합의했을 때. 이게 두 번째 전이죠. 그 이게 띄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쓴 거 잘 이해하면 청산하지 않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했지. 첫째, 허용 오차범위 이내일 때.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을 합의했을 때. 이 두 가지인데 이 허용 오차범위 이내에 대해서는 예외 예외. 허용 오차범위 이내이지만 축적 변경 우연에서 청산했다고 의결해 버렸어. 그럼 다시 청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도자 승인받지 않는 것 도합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승인을 거쳐야 돼. 승인받지 않는 거 이게 뭐다? 도시 첫째 도시개발 사업적 제외된 토지 축적 변경 두 번째 합병을 위한 전제 여기 두 가지 이것은 면적만 새로 결정하고 나머지 손대지 않아요. 시도지사 등 승인받지 않은 거 도합 두 가지 청산한 거 허전할 때 꼭 기억하라겠어요. 자 축척 변경 위원회는 인원수 5명 이상 10명이네. 여러분 만약 이 개념이 아직 모르면 또 찾아봐야 돼. 너무 줄여놔가지고 처음 듣는 분 무슨 말인지 모르지? 무슨 암구를 얘기하는 것 같죠? 다시 한번 허용 오차범위 이내일 때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에 합의했을 때 승인받지 않은 경우 도시개발사업적 제외된 토지 축적 변경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왜 합병을 하면 축적이 같아야 되는데 어느 한 필지 축적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어. 그때 축적을 통일시키려고 합병을 목적으로 축적 변경한단 말이야. 이것은 일정 지역 전체를 다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이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우연의 인원수 5명 이상 10명이네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되며 위원장은 소관청이 지명하며 과반 출석 회의 과반 찬성을 의결합니다.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함 이런 것들은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한다든가 인원수 5명 이상 10명 이내는 나중에 지적위원회와 같아요.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관련 중요사항 모두 의결합니다. 그래서 대신 승인은 시 도지사가 그런 건 안 돼. 그래서 시행계획이라든가 금액결정이나 청산금산정 이의신청 등등 다 의결합니다. 자 그러면 34번 보세요. 틀린 걸 찾으라겠지. 첫째 쉬지 않고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피곤하죠? 이 조금만 더 해서 마무리 질라고 이게 45번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10문제 정도만 더 보면 됩니다. 10문제 힘들어? 좀 쉬었다 할까요? 머리가 흔들려? 예. 저도 힘드네. 잠시 쉽시다 그럼. 예. 이왕 뭐 꼭 필요한 사람은 너무 멀리까지 집이 멀어서 위험합니다 그러면 가셔야 돼. 저는 내일 일정이 있어서 여기 또 싸우고 나서 또 지난번에 도난을 당했지만 다시 한번 또 모든 그 도난을 절도범을 차지해야 되겠어. 앉아가지고 자 조금 잠깐 쉬었다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